강물을 흐린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 국정조사위원회의 미꾸라지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미꾸라지 가족 장인 저 가장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이런 의미에서 긴급 안건 발의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조사법 제13조에 의해서 이완영 의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로 제척하여 주실 것을 의결 안건을 발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완영 의원의 발언은 공작 정치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당 의원을 사찰했던가 또 발언의 그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기자한테 흘려서 이것을 취재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그리고 이완영 의원 뒤에 뭔가 정보기관에 대한 사주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밝혀주시고요.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완영 의원과 정동춘 이사장 사이에는 뭔가 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이냐면 정동춘 이사장은 K스포츠 재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재단을 없애지 말아달라는 유지하기 위한 부탁을 이완영 간사한테 한 거고요. 이완영 간사는 거기에 대한 응분으로 무슨 타빌렛 PC가 누구 거니 어쩌니 이런 것을 갖다 서로 조율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밝혀주시고요. 이만희 의원이 그 당시에 삼자가 한 녹음 테이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왜 못 공개하십니까? 당당하면 그거 공개하셔야죠. 그 회의장에서 만났던 그걸 공개하시고 이런 이 부분은 오늘 우병우 조여옥 증인과의 신문 이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완영 간사가 저런 식으로 자신의 한 행위를 물타기 하려고 하고 이걸 갖다가 남의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행위 이거 굉장히 나쁜 거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난 거는 청문회 이후에 만난 것이고 녹취록에 대명사가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명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보자한테 이거를 좀 확인해달라 했더니 제보자가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완영 의원의 것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도 의심받습니다. 자, 다음은 그렇게 하죠. 자, 어서.